네,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일단 개념을 아시게 되겠죠? 가정법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는 직설법의 반대다, 사실의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우리가 수험생으로서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법 그러면 반드시 주절에, 즉, 접속사가 없는, 그죠? 주인이 되는 그 절에 조동사가 있다. 뭐, would, could, should, might 중에 하나인 조동사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태가. 그래서 가정법 하면 if 아니고, 뭐, 가정과거건, 과거완료건, 가정법 미래건,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첫 번째는, 무조건 뭐다? 첫 번째가, 조동사, 주절에 조동사 있다. 우리 보통 우쿠시마 이렇게 외우죠. 그래서 그중에 이제 가정법 과거제는 뭐냐면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과거 완료라고 하냐면 이쯤 이따 보시겠지만 if절에 시제를 이전 시에 쓰거든요. 가정법은. 그러니까 현재 반대면 과거 시제를 쓰고 과거 반대면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과거 사실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직설법을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시제를 이전시에 써가면서, 조동사 써가면서 가정법의 형태를 쓴 이유는 그만큼 내가 아쉽고 아주 후회되고 했어야 했는데 내가 왜안 했을까? 할수 있었는데 네가 왜안 했니? 등등을 의미하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독해했을 때, 우리가 이걸 왜 배우느냐? 독해했을 때 나오면 중요한 문장이에요. 그럼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죄송합니다. 오타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의 기본 형태를 보시면, if절에 주어 다음에 had pp를 씁니다. 즉, 과거 사실에 반대인데 had pp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절에는 이렇게 조동사의 pp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탭스 같은 시험을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주절과 똑같이 조동사의 pp를 써도 됩니다. if절에 조동사의 pp를 써도 됩니다. 즉, would, could, should, might, plus pp를 써도 돼요. 단, 주절에는 had pp를 쓸 수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가정법의 핵심은 주절에 조동사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일 때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붙이죠. 그래서 have pp가 와서 과거 사실 반대를 나타내는데 이 형태가 if절에 써도 된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했었다면, 아니 뭐뭐 이었다면, 과거 사실 반대죠. 뭐뭐 했을 텐데, 뭐뭐 이었을 텐데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형태를 보시면, 과거 사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보시면 그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돼요? had and helped. 긍정은 부정, 부정문은 긍정문이 되겠죠. 왜? 사실의 반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가 나를 도왔기 때문에 I could make a success,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데,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돕지 않았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조동사의 PP, could not have made success,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과거 사실의 반대입니다. 또, 여기도 보시면 could의 past죠. 보시면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이 됩니다. 그녀가, sorry, she didn't study harder. 그녀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시험에 합격할 수 없었다는데 반대입니다. 그녀가 공부했었더라면,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had pp를 썼고, 주절도 역시 반대, 합격했을 텐데 이렇게 되죠. 또 마지막 하나 더 보면, as it was not fine.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we didn't go on a picnic. 피크닉, 소풍을 가지 않았어요. 반대로 합니다. 시제도 이전으로 가고, 긍정이면 부정, 부정이면 긍정으로 바뀐다. 그래서 날씨가 좋았었더라면, 어떠라면, 우리가 소풍을 갔을 텐데, 못간 거죠,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 첫 번째, 조동사 쓴다는 거. 두 번째, 긍정은 부정, 부정은 긍정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체로 다 이전 시제를 쓴다. 이게 가정법의 핵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